두 곳에 들렀다 나온 시간이 8시 30분. 언제나처럼 두 개의 학원을 거치니 어둑어둑한 저녁에서야 수업이 끝나고 친구와 장난치며 귀가하던 A군은 실수로 넘어지게 되는데 괜찮아? 괜찮아? 학원 끝나고 나와서 별일 없었니? 저랑 장난치다가 걔 안경이 바닥에 떨어졌었어요. 많이 망가졌었어? 안경알이 바닥에 긁혀서 잘 안 보인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안 쓰면 아예 안 보이니까 일단 그냥 쓰고 갔거든요. 눈앞이 흐릿해진 A군. 아이는 하는 수 없이 불편함을 참고 망가진 안경을 쓴 채 돌아가게 됩니다. 저만 치서 승용차 한 대가 달려오는데 조심히 피해가리라 생각했던 그 차는 점점 A군을 향해 돌진해오고 급기야 놀란 운전자 B씨가 브레이크를 밟아보지만 결국 A군은 차에 치여 쓰러졌고 그 충격으로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못 봐. 아이한텐 정말 미안하지만 저도 어떻게 손 쓸 틈이 없었다니까요. 혹시 그때 졸음운전 하셨던 건 아니고요? 이봐요, 제가 이래봬도 11년 무사고 운전자입니다. 졸음운전 절대 안 했다니까요. 그럼 본인도 모르게 속력을 내셨다거나 한 건? 아닙니다. 주택가에서 어떻게 속력을 냅니까? 제가 규정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없던 아이가 나타났다니까요. 이전엔 사고 기록 한 번 없던 운전자 B씨와의 대화 도중 예리한 박넘버 씨는 이 사고의 놀라운 특이사항 하나를 발견하게 되고 뭐가 특이하죠? 다음날 운전자 B씨와 함께 A군의 병원을 찾습니다. 이번 사건은 운전자 분께만 100% 과실이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아이에게도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아니, 얘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요? 보행자가 무슨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행자 A군이 한 어떤 잘못된 행동 때문에 아이에게도 사고에 대한 일정 책임이 있다는 것. 실제로 이와 비슷한 사고 발생 시 법원은 보행자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해 보행자에게도 10에서 20%의 과실을 부과했는데 이것은 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하는 행동이지만 이것 때문에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 조금 전 보신 A군의 모습 중에 바로 그 정답이 되는 잘못된 행동이 그대로 드러났었는데 눈치채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보행자 A군이 잘못한 이 행동은 과연 무엇일까요? 진짜? 있었습니다. 네. A군이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근데 이특 씨 수면 끝부분에 이랬어요. 생각났다는 거죠? 알았어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진짜요? 그래? 자, 초등학교 시절 때 그 복도에서는 좌측 통행이었습니다. 맞아, 좌측 통행. 그리고 헬기와 헬기가 만나게 되면 서로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그런 보행자 수칙은 좌측 통행을 어겼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그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아이가 자전거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거든요. 오른쪽 다리에 걸렸어요. 좌측 통행을 했으면 자전거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던 거죠. 야, 정답은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좌측 통행을 하지 않았다. 제가 예전에 과학 시간에 배웠을 때 이 시야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이런 걸 배웠어요. 예. 이게 눈이 두 개인데 이 목표물이 앞에 있을 때 이걸 두 눈으로 보는 거랑 이렇게 보는 거랑 이렇게 보는 게 틀려요. 이게 여기 가만히 있는 건데 이렇게 보면 좀 더 이쪽에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보면 좀 더 이쪽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친구가 아까 그 넘어지면서 안경이 긁혔는데 안경이 긁히면 그 친구의 눈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눈에 뭐가 들어가면 병원에 가듯이 이걸 바로 안경 들고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그냥 끼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차가 올 때 계속 이렇게 걸고 이렇게 엇나가게 이렇게 대각선을 걸은 건데 뚝뚝뚝 걷는데 자기가 차 쪽으로 다가면서 그 차는 피했어요. 하지만 이 친구가 계속 따라간 거야. 그래서 충돌을 했기 때문에 이 보험사 직원이 딱 조사를 해보니까 긁힌 안경이 나왔고 그 안경 때문에 이 친구한테도 이 보행자의 이 과실이 인정이 된 거죠. 문제는 정답은 안경에 긁힌
긁힘을 해소하지 않고 계속 보행을 했어. 야. 요, 너 왜? 골목길에서 사고 나는 장면에 화면이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보는 그 화면을 딱 보니까 아이는 안 보이는데 팔만 보이더라고요. 아이가 검은 옷을 입었으니까 밤에 아이는 안 보이고 이 반팔 입은 팔만 허옇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검은 옷을 입었는데 어두우니까 잘 안 보인 게 아닐까. 아, 그리고 장례식장 갔다 오면 어떻게 해? 예? 장례식장 갔다 오면 다 검은색 정장인데 그 주변에서 빈번하게 사고가 일어나야 되고. 그것도 그러네요. 아니, 그 옷 괜찮아요, 진짜. 아, 그 생각이었어요? 요즘에는 그 어린이들한테 네. 그 저녁에 다닐 때 야가. 맞아. 가방에도 그러고, 백에도 그러고, 팔에도 있고 그런데 정답은 아닐 것 같아요. 괜찮은데요? 네. 그래, 그래서 내가 머리 노랗게 한 거야. 괜찮아, 이거 진짜 편한 거 띄워야 돼, 네. 아무튼, 정답은 A군이 어두운 색 옷을 입었기 때문. 정답은 해가 진 야간에 어두운 색 옷을 입고 보행했답니다. 짙은 색 청바지에 검정색 티셔츠로 갈아입고 나온 A군. 그런데 이런 어두운 색 옷차림이 야간에 대체 왜 위험하다는 걸까요? 자, 저편에서 걸어오는 사람이 몇 명으로 보이시나요? 한 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 명. 이렇게 차이가 나? 아직 해가 다치기도 전인 저녁 7시 30분 무렵. 이 시간에도 그늘진 곳에서는 아이들의 옷 색깔에 따라서 눈에 띄고 안 띄고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색채의 원리에 따르면 검정색과 흰색처럼 밝고 명도가 높은 색의 경우에는 조명의 빛을 많이 반사하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게 됩니다. 반면 검은색이나 회색처럼 명도가 낮고 어두운 색의 경우에는 조명의 빛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와, 차이가 많이 나네요. 밝은 원색 옷을 입은 친구와 대비되었던 A군의 검은색 티셔츠요. 자, 그럼 이것을 운전자 입장에서 본다면 과연 어떨까요? 아무도 없네. 안 보여. 아무도 없잖아요. 어렴풋이 A군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 어디? 하지만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대로 지나치기 쉬울 상황. 주변이 어두운 야간이나 새벽에는 보행자의 옷 색깔에 따라서 운전자의 시야에 인식되는 거리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두운 시간에 검은색이나 회색 같은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고 보행하게 되면 운전자 눈에 잘 띄지가 않습니다. 보행자가 가까이에서 겨우 눈에 띈다면 운전자는 차를 제동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져서 교통사고 위험이 그만큼 커집니다. 그렇겠네요. 검은 옷이 사람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 그렇다면 보행자의 옷 색깔이 얼마나 중요한지 늦은 밤 서울의 한 운전면허 학원에서 직접 실험해보겠습니다. 운전 경력 5년 이상 된 남성 운전자. 일단 조심스럽게 차를 출발시키고 칠흑 같은 어둠 외에는 아무 문제 없이 달리다가 앞에 갑자기 뭔가 나타나는데 그 정체는 바로 검은색 옷을 입힌 마네킹. 놀란 운전자가 차를 멈춰보는데 아, 제동거리가 있으니까 오, 넘어